저도 솔직히 지금 돈스탑 초보라서. 우와! 깜짝이야. 야. 야. 오랜만에 찾아뵙는 돈스타브 솔로 버전입니다. 예전에 투게더를 같이 합방으로 잘 찍다가 어떤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그 시리즈가 갑작스럽게 중단이 돼버려서 제가 공지도 한번 했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돈스타브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솔로로라도 한번 플레이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슬롯으로 DLC가 솔로 버전에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레인 오브 자이언트랑 쉽렉으로 이제 난파선 DLC 그리고 햄릿 DLC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 DLC를 조금씩 해봤더니 게임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투게더랑 그나마 가장 동일한 오리지널 버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많은 분들이 모드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모드를 잠깐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돈스타브 투게더 모드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솔로 모드거든요. 돈스타브 솔로랑 투게더는 완전 다른 거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그 투게더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모드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게 스피드미업입니다. 이건 솔로도 있고 돈스타브 투게더에도 있는 모드예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네 안색이 좋지 않군. 밤이 오기 전에 먹을 걸 찾는 게 좋을 걸세. 자, 기본 캐릭터인 윌리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스타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99%가 돈스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제가 장기 컨텐츠는 잘 안 찍는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시간 때울만한 컨텐츠는 하나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비세라도 영상 올리는 족족 지금 19금을 먹고 있어서 이제 비세라는 더 이상 안 건드릴 것 같고 돈스탑으로 좀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잡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합방이 무산돼서 정말 아쉽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한 명을 초대해가지고 두 명이서 합방을 할까도 했는데 지금이 아침 7시 반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2021년 12월 17일인데 오늘 프레디 신작이 출시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간 때울 게 필요한데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시간 때우기는 장기 컨텐츠로는 생존 게임이 제격 아니겠습니까? 아쉽게 그만뒀던 게임인 돈스타브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편의성을 위해서 이동속도 증가는 좀 필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을 했고 이렇게 짚는 거 원래 손으로 호도도도도도 한 다음에 짚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짚는 것도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프레디 출시일과 동시에 히쁨이 생일이네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한참 지난 시간에 이거를 보시겠지만 댓글에 저희 와이프 생일 축하한다고 한 번씩만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열심히 돌아다녀야겠죠? 돈스타브 오리지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맵 넓히기 파밍은 적당히 하고 그리고 원래 아이템 슬롯 하나당 40개 정도씩 밖에 아이템을 못 들고 다니는데 99개로 늘렸어요. 막 999개 이런 모드도 있었는데 좀 선 넘는 모드들은 다 치웠습니다. 그냥 딱 보시기에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편의성을 갖춘 모드들로만 무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 따라다니면은 이동속도가 1.5배 빨라지죠. 빠른 이동속도로 맵을 넓혀보고 What the hell? 저 돼지머리 망치가 있으면은 돼지머리를 부셔가지고 돼지 꼬리를 얻을 수 있는데 망치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길 따라서 쭉쭉 갑시다. 아니 맵이 왜 이렇게 넓어요? 맵을 넓히기 위해서 가속을 쓰겠습니다. 이동속도 3배! 일단 맵 테두리를 이렇게 빠르게 싹 풀는 게 좋아요. 지금 오른쪽 위에 미니맵 미니맵 따라서 돌아댕깁시다. 왜 벌써 추워요? 봄인데? 춥지만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진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돈스탑 초보라서 깜짝이야. 돈스탑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게 많이 없죠. 아 근데 오리지널은 거의 안 바뀌지 않았냐? 투게더는 업데이트를 정말 꾸준히 하는데 솔로 모드는 오 예스 베이베? 고갱이스? 투게더는 업데이트를 많이 하는데 솔로는 업데이트를 진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햄릿 출시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떤 컨텐츠 추가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버그 수정? 이 정도만 한다고 들었는데 어 이게 DLC가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젖는 판정이 없네. 원래 이게 다른 DLC 하면은 이제 물에 젖거든요. 제가 오리지널은 그런 게 없어서 좋군요. 어 여기 나무가 많네. 자 여기 불 좀 지를까? 자 잘 타렴. 오늘 밤은 여기에서 야영을 해야겠구만. 레이테어 아야 여기 숲 전체 다 타겠다. 더 이상 들 수 없어. 왔다 빠. 아, 저 쟤 저거 필요한데 좀 아깝네. 어, 나 배고팡. 어, 나 배고팡. 아, 이 수바라시 왜 아까부터 자꾸 나한테 시비야, 미친. 어? 이들 미친나, 야. 덤벼. 아이야, 덤비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아이, 이들 돌았나. 그래! 내가 니네 집들의 불질러놓은 장본인이다! 덤벼라 우매한 것들. 맵이나 더 넓힙시다. 뭐지? 일단 정착지를 정해야 되는데 저번에 투게더 할 때도 한 얘기였지만 이런 숲이 울창한 곳보다 지푸라기가 많은 노란 땅을 찾아야 됩니다. 노란 땅. 그러니까 비팔로가 있는 곳이요. 이런 땅이요. 지금 여기는 굉장히 좁은 땅이고 엄청 넓은 이런 노란 땅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보시면 비팔로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먹을 거 걱정 없이 이걸 안 됐다. 어 여긴 거 같은데요? 어 비팔로 있죠. 얘네들을 버팔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버팔로 맞아요. 종류는 버팔로인데 이제 인게임에서는 비팔로입니다. 비팔로예요. 저는 이제 찾았으니까 여기를 근거지로 잡고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봐봐. 얼마나 풍부한 땅이야. 토끼도 많이 살고 지푸라기도 많고 거미도 살고. 어우 야 여기 땅이 엄청 넓네. 진짜 좋다. 명당이네. 심지어 길까지 잘 나있어. 이건 미친 겁니다. 이 풍요로운 땅. 여기 맵 진짜 잘 나왔다. 이게 맵이 매번 새 게임을 할 때마다 랜덤으로 배정이 돼서 좀 그지같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형이 배꼽팡. 아, 흐. 아, 핫, 헛. 요리 요리 요 야 야 야. 왜 이러는 걸까요? 먹어. 찬다 배. 원시인 같다고? 지금 알았니? 여기에다가 이제 과학장치를 설치해주면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확장 아이템이 되겠죠? 원래 이게 슬롯이 갑옷과 가방을 같이 사용하는 슬롯으로 이제 손, 몸통, 머리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이게 뭐야? 몰라 새로운 슬롯이 두 개를 더 늘렸어요. 원래 가방을 메면은 갑옷을 못 입고 갑옷을 입으면 가방을 벗는데 이것도 편의상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아이 목걸이. 어, 뭐 목걸이 슬롯이 따로 있구나. 자 이제 우리 뭐 할까요? 숨쉴까요? 우이야. 만들 수 있는 거 열심히 만들어 줍시다.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하죠? 돌.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당근 3개 따따따따 고기 하나 넣어주면은 아주 맛있는 우리의 최고 가성비 아이템 미트볼이 나오죠. 라라라라라라라. 좋아요. 이거 배고플 때 먹어주겠습니다. 배고픔을 62나 채워주죠. 그리고 도구를 미리미리 만들어놓읍시다. 삽이랑 지금 가능할 것 같은데? 연금술 장치 바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캐러 갑시다. 나무는 가능하면 가장 많이 자란 이 3단계 나무를 자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은 것들 잘라봤자 나무 많이 안 나오고요. 효율이 안 좋아요. 효율이. 나무 기둥도 이제 삽을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캐주고.
아직 봄이어서 그런가 좀 밤이 빨리빨리 오네요. 여름이 되면은 밤이 정말 짧아집니다. 예전에 덜렁다크 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는 올리는 족족 조회수도 잘 나왔고 요즘 유튜브 왜 이렇게 하락세냐. 이번에 프린이랑 고인물 컨텐츠 찍어서 평균 조회수 끌어올리는 듯 싶었는데 다른 영상들 올리니까 또 다시 조회수 개판나고 이제 우리 직원들 다른 일자리 찾으러 가야 될 때가 온 건가 걱정이가 많이 됩니다. 우리 직원들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떡하노. 우리 직원들 나는 만약에 유튜브를 접더라도 우리 장작분들이 먹여 살려줄 거라 괜찮은데 우리 직원들은 아니잖아. 매크로라도 돌릴까요? 그렇게까지 한다고? 마음만 받을게요. 연금술장치를 바로 만들 수 있죠? 연금술장치가 이제 과학장치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얘는 개색! 낫! 깜짝 놀랐네.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건 부숴주도록 합시다. 뿌샤. 자, 이제 금이 14개 있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금도끼, 금곡괭이, 금삽을 만들어주고 맵 좀 넓히고 여기 텔레포트가 있으니까 텔레포트 한번 타봅시다. 궁금하네요. 어디로 빠질지. 아이야! 오, 야, 위치 미쳤다. 맵의 정중앙으로 텔레포트가 되네. 개쩔어. 진짜 최고다, 이거. 돈스타브 투게더만 하신 분들은 이 솔로 보면서 좀 많이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그냥 거의 별개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투게더가 퀄리티가 솔직히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요소들이 이 솔로 버전에도 많다는 거 그냥 하나하나 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8시네. 이제 슬슬 해 뜨겠다. 참고로 돈스타브 아니라 실제 생활 현실 시계입니다. 현실 시계. 이거는 유물이라고 이 세계에 한 6개 정도가 랜덤한 위치에 퍼져 있어요. 이 유물을 6개 모아서 어떤 텔레포트 장치를 만든 다음에 새로운 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랫동안 버텨도 나중에 황폐화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맵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 인벤토리에 있는 아이템들은 들고 갈 수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열심히 다 갖고 놓은 집들은 전부 다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뭘 가져갈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죠. 야, 근데 혼자 하니까 외롭다. 핫방 돈스타브가 어떻게 무산이 됐냐면 일단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꿰었었어. 바하랑 세월간이 이렇게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원래 세월간이는 고정 멤버였고 거기에 바하가 낀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하가 엄청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우리가 서로 지 할 거 하다가 이제 바하를 제대로 못 챙겨준 거야. 바하가 거의 이제 말을 안 하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진짜 많이 챙겨줄게. 방송 끝나고 그 이후에 얘기를 나누고 막 했는데 사람들이 즐기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핫방제이 하기가 좀 미안한 거야. 사람들이 막 엄청 재밌어 하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계속 핫방을 제의를 할 텐데 모르겠어. 이게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 좀 막 먼저 하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있다가 그렇게 애매하게 무산이 돼버린 겁니다. 좀 많이 아쉽죠. 핫방 콘텐츠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었던 돈스타브였는데 근데 뭐 이미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걸 어떻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플레임님 돈스타브 하시네요. 아니 왜 도대체 내가 영어로 플레임이라고 적은 것도 아니고 한국어로 플레임이라고 적었는데 왜 다 플레인 이렇게 부르는 거야? 플레임이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워? 나는 좀 다르게 불러보고 싶고 그런 거야? 나 좀 제대로 불러줘. 나 플레임이야. 못할 수도 있죠. 야, 풀이랑 내까지는 다 잘 치는데 임을 그거 받침 하나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계속 불꽃으로 활동할걸. 이게 다 아프리카 때문이야. 아프리카에선 불꽃이라는 닉네임이 사용 불가였었거든. 그래서 플레임으로 바꾼 건데 썩을 놈의 아프리카. 오염된 땅을 좀 빨리 찾아야겠어요. 무기를 얻기 위해서 밤이 되기 전에 오염된 땅을 찾아서 촉수랑 맞짱 뜬 다음에 촉수 무기를 얻어야겠어요. 그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무기 중에선 가장 성능이 좋거든요. 어디 보자. 오염된 땅이 여기 있네. 아유 멀다. 하지만 나의 3배속이라면 핫 길까지 따라가면 아 천방석화. A few inches later. 여기 있다. 근데 나 무기 뭘로 때리지? 도끼로 싸워야 되나? 무기를 생각을 안 하고 왔어요 제가. 여기에다가 이걸 하나 만든 다음에 오케이. 야 마장 떠. 이걸 싸움을 잘해?
솥, 솥. 안 돼. 솥, 솥. 안 돼. 솥, 솥. 안 돼. 이렇게 때려주시면 됩니다. 절대 욕심내서 두 대 때리려고 하지 마세요. 뒤지게 쳐맞으니까. 저 날렵한 촉수 놀림 좀 보세요. 야비하다고? 원래 이렇게 잡는 거야. 야, 돈스탑은 기본이 카이팅이라고. 무기가 안 나왔어요, 썩을. 자, 여기 보글거리는 거 보이죠? 여기가 촉수 나오는 곳인데, 나중에 맞딜하고 싶으면 장비라도 다 맞추고 하든가. 장비도 내구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대씩 탁 쳐맞으면은 갑옷이 금방 부서집니다. 아, 무기 안 나와. 아씨. 어, 왜, 뭐, 아, 어, 아, 으, 아, 아, 배고파. 깜짝 놀랐네. 아,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촉수야! 이게 잘 들어보면,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어, 여기 있다. 원래 이게 되게 간발의 차이로 피하고, 간발의 차이로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제가 이속 모드가 켜져 있어서, 이렇게 쉽게 잡는 겁니다. 아이씨. 나오라는 건 안 나오고, 가죽이 나오냐. 자, 돼지 머리. 오, 돼지 꼬리. 확정적으로 얻어주고요. 제가 이게 1배속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야! 자,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와, 근데 이 동속도 진짜, 와, 이 개느리다. 나 이, 원래 이런 속도로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살았냐? 어쨌든 무기를 얻었습니다, 막판에. 밤 되기 전에. 거미집 또 없나? 어? 어, 여기서 촉수랑, 어인이랑 또 싸웠나 봅니다. 와, 여기 뭐야? 전쟁터!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이거 버려. 이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와, 여기 먹을 거 천지예요. 쩐다, 쩐다. 어, holy shit. 어인들이 죽으면 생선을 떨구거든요. 근데 생선은 진짜 진귀한 식재료입니다. 자, 이 무기를 들고 튀어! 나중에 어묵을 만들 수 있는데, 어묵이 체력이랑 포만감이랑 정신도랑 진짜 다 올려줘요. 만능 음식. 최고의 가성비는 6포인데,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 6포보다 어묵을 더 선호합니다. 아, 참고로 돈스타브는 죽으면은 부활할 수 있잖아요. 솔로는 죽으면 그 순간 끝? 나냐? 아, 끝이 나진 않는구나. 내가 없어져볼게. 야! 끝이 나진 않고. 아, 뭐야, 이거 무기를 들고 갈 수가 없네? 이거 하나 먹고 가자. 하야! 집으로 직행! 와, 코앞이야. 진짜 너무 좋아. 이제 여기에서 텐트를 만들어줄 거예요. 정신도를 채우는 데는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집이죠. 체력 채워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 순식간에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배고픔은 보장할 수 없죠. 먹을 게 많다면 애용해줄 것. 자, 이제 이거 심읍시다. 대충 심어. 이거 원래 이제 좀 일렬로 잘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있는데, 집 꾸미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심으면 되지. 좀 후회 중이긴 합니다. 모드 갖고 올까? 좀 불편하네. 나무가 많으니까 이걸로 상자도 만들어주고, 요거를 음식 상자, 임시 음식 상자로 사용할게요. 어묵을 만드는 방법은 생선 하나와 잡재료 두 개랑 나뭇가지 하나입니다. 오, 예스 베베. 피쉬 스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꿀꺽. 바로 풀피 되죠. 꿀꺽. 특히나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괴물고기를 두 개 이상 넣으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괴물 샌드위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먹으면은 정신도랑 체력이 깎여요. 아무리 요리한 음식이라고 해도. 근데 어묵의 레시피는 유일하게 괴물고기를 두 개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넣어주면은 어묵이 나와요. 사람들이 막 괴물고기 두 개 넣으면은 괴물 샌드위치 나와요, 플레임님, 막 이랬었는데,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레서피였지. 아니라고! 어묵 나온다고! 이 자식들 훈수두지 마! 너희들은 레서피를 보고 그걸 따라했을지 모르지만 난 스스로 발견했다고. 야, 그리고 최근에 인스크립션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는데, 와, 훈수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인스크립션을 내가 좀 늦게 시작했잖아. 그래서 조회수도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런 거 다 고사하고 제발 훈수 좀 두지 마. 지금 벌써 댓글 나 못 봐요. 인스크립션에 달린 댓글들 무서워서 못 봅니다. 살려주세요! 지금도 무서워요. 댓글이 문제가 아니라, 와, 죽을 뻔했네, 씨. 자, 이러면은 풋볼 헬멧. 말 그대로 미식축구 투구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진짜 방어력이 정말 효율이 좋아요.
여기에서 이제 밧줄을 추가해가지고 나무 갑옷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셋이죠? 좋아요. 엄청 단단해 보인다, 그지? 근데 웬만해선 안 죽을 겁니다. 맞으면은 피가 한 2, 30밖에 안 탈 테니까. 우리 이제 뭐 하냐? 나무를 좀 미리 심어 놓을까? 그리고 나중에 비가 많이 내리면 번개도 치고 그러거든요? 번개가 만약에 여기로 떨어졌다 하면은 이제 가구 다 타고 난리 나는데 그거를 방지하고자 피레침을 만들어줘야 돼요. 레침, 레침, 피레. 정신 차려, 이. 여기. 딱. 비팔로 응가는 필수가 아닌 건가요? 때에 따라서 그냥 가가지고 챙기기만 하면 돼요. 막 무조건 야! 똥이다 이거 무조건 챙겨 이럴 필요까지는 아직 없고 나중에는 똥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 나뭇가지를 뿌리채 뽑아왔잖아요. 저 나뭇가지들은 비료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푸라기? 지푸라기는 이렇게 뽑은 다음에 이걸 다시 심으면은 희마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썩은 줄기입니다. 썩은 줄기. 여기다가 이제 비료를 주면은 이렇게 건강해지고 여기에선 이제 풀이 다시 자랍니다. 아까 그 썩은 줄기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다시 재생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때는 거름이 필요한데 지금은 거름을 줄만한 게 없으니까 나무도 거름 필요 없고요. 이 나뭇가지들도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똥은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작물 같은 거 재배할 때는 똥이 많이 필요합니다. 생선이 썩고 있어요! 생선이 냉동 보관 아니면은 좀 빨리 썩죠. 이제 그럼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행을 떠납시다. 하이야!